네, 안녕하세요. 메다카 조아의 사각사탕입니다. 이번에 짓게 될 내용은 건강한 메다카를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첫째가 수입 메다카. 수입 메다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거를 언제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수입이 들어왔어. 보통 이제 열대어도 마찬가지고 그 수입을 받고 바로 받으시는 분들은 축양을 본인이 직접 하시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왜냐면 축양을 내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대신에 공구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받게 되는데 그때는 가격이 좀 더 10% 20%가 좀 저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소비자가 직접 축양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업체에서 축양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 사이에 또 축양을 하면서 또 죽는 애들이나 아니면 배마름이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분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업체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10%에서 20%가 또 가격이 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입이 되고 내가 바로 좋은 개체를 골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축양이 완료된 개체를 데리고 갈 건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데려가시면 요 수입 개체들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분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개체를 소비자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업체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건강하고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를 정확한 애들만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 뭐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찍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받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배가 말라 있어.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은 메다카는 약간 2.5cm 정도 되면 눈성어쯤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약간 라운드가 좀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배가 좀 살짝 부른다? 그 정도 개체들이 되게 건강한 개체인데 보면은 이제 마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배마름이 온 애들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배마름 오면은 물벼룩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수를 더 많이 해주거나 어떤 약을 쓰면은 좋아지더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가끔 뭐 10% 20%는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그런 애들 또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안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의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거래에 관해는 저도 지금 현재는 사진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입양자한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거래라도 이 개체가 가격이 저렴해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양자한테 사진이나 아니면 개체의 영상을 한번 달라고 해서 그 개체가 정말 건강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5에서 3개월 그 사이 준성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살이 붙어서 딱 알맞는 체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좀 더 그거보다 어린 개체들은 딱 봤을 때 좀 말라 보인다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개월이 넘어가면서는 더 살이 더 많이 붙고 더 체형이 더 예뻐지는데 메다카는 그 전까지는 좀 슬립한 느낌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품종마다도 어떤 품종은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하게 큰 품종이 있고 또 어떤 품종은 아 왜 이렇게 말라 보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또 크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세 달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살이 좀 차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개인 분양을 받아가지고 배마름이나 아픈 애들 그런 애들을 좀 분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이 개체를 받았는데 내가 키우다 보니까 얘가 아파. 근데 이걸 다시 재분양을 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데 얘네들을 정말 건강하지 않은 애를 받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 얘네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얘네들 언제 다시 건강해지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메다카를 접는 분들이 상당히 예전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저는 지켜봤는데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제나 손님들이 오면 다 가르쳐드려요. 정말 건강하게 키우면 나도 저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는 이유도 저도 모르던 부분을 알아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로 재미나게 메다카를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세요.